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MKTV 종합뉴스입니다. 퀸즈 한인회가 8일 임원회의를 열고 오는 12일 플러싱에서 개최되는 설 퍼레이드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.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퀸즈 한인회가 8일 임원회의를 열고 2011 설 퍼레이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인사회 적극적인 동참으로서 했습니다. 플러싱 설 퍼레이드 행사는 오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유니언상가 고려당 앞에서 출발합니다.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달리 한인단체들이 선발로 나서고 그 뒤를 중국계가 따를 예정입니다. 저희가 중국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많은 중국계가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데 저희 한인분들도 좀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 중국계에게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우리 한인들의 힘을 좀 보여주는 그런 퍼레이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번에 좋은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.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. 이번 플러싱 설 퍼레이드 행사에는 총 55개의 한인단체와 4개의 꽃차, 700여 명의 한인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. 지난해 500여 명의 행진 참여자와 3대의 꽃차에 비하면 약 20에서 30%가량 규모가 커져 보다 성대한 퍼레이드가 예상됩니다. 매년 우리가 퀸즈 한인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번엔 특히 새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이번에 퍼레이드를 계획했습니다. 많이 나오셔갖고 우리 한인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시고요. 우리 한인들이 또 이세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 한인의 그 뿌듯한 자긍심 갖고 미주 한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. 이민 생활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이 아이들에 대한 뿌리의식인데요. 우리 자녀들이 이 구정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지를 한번 일깨워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는 그런 구정 퍼레이드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퍼레이드에는 농악대와 풍물단도 준비됐으며 한복 입은 어린아이 참여를 유도해 보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. 한편 설 퍼레이드 행사를 마친 뒤 오후 12시 30분부터는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400여 명의 한인 동포가 참여하는 민속의 날 공식 행사와 공연이 펼쳐져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입니다. MK 뉴스 김상수입니다.